네, 안녕하세요. 어부호프입니다. 제가 요번 주 어디를 가야 되냐, 프라이데이, 세러데이, 썬데이 그런 것도 좀 말해주고, 낚시 사기꾼들이 하는 교묘한 수법,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번 주 같은 경우는, 스웰 같은 경우 보면은, 프라이데이부터는 7세컨, 썬데이는 살짝 올라가는데 5세컨 더 떨어지고, 물은 살짝 많아지죠. 여긴 물이 적어지고. 그런데 이게 보면은, 타이드도 물 양도 그렇게 많지 않네. 이렇게 하면은, 제가 말했죠, 그때. 그러니까 이, 세러데이를 봅시다. 1.7에서 0.4, 1.3이 움직이네요. 그래도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류빨이 좀 있다, 이거지. 조류빨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좀 생각나는데, 여러분, 조류빨이라는 게 있어요. 조류빨이라는 거는, 자, 지금 이런 날을 봅시다. 0.8, 1.5. 그러니까 0.8 정도 생각나지. 여러분도 좀 상식이 통하시면은 아마 그런 게,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다알 거야. 다 알기 때문에 제가 굳이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물이 이만큼 있는 거랑 이만큼 있는 거랑, 물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게 물이야. 이것도 물이고. 물의 양이, 만약에 자기가, 우리 왜 애들 놀이기구 중에 이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돼 있어갖고, 이렇게 돼 있는, 우리가 그냥 가타라고 합시다. 같은 가타에다가, 이거는 물의 양의 크기고 다른 거예요. 이게 많은 거고, 요게 1번이 많은 거고 2번이 적은 거예요. 요거 모양은 똑같습니다. 바다의 그 지형은 똑같으니까 이건 바다의 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림을 내가 똑같이 그렸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좀 작아 보이는데 하여튼간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작지만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또 병신 이걸 또 작게 그렸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물의 양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를 여기다 쏟아봐. 가타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금. 기울어져 있어요. 30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고 칩시다. 요것도 30도 정도 기울어졌다고 쳐요. 같은 조건이에요. 다 같은 조건이고, 굳이 다른 거는 물의 양이야. 요거를 여기에 쏟았을 때, 요걸 여기에 쏟았을 때, 물의 양이 다른 거에 따라서 여기에서 물이 흐르는 속도가 다를 것이고, 속도가 다를 것이죠. 그리고 물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속도에 따른 뭐 어때? 파도가 달라질 거지. 그지?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만약에 물의 방향이, 이제는 이해가지. 물의 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파도가, 이제 요번 주 거를 봐줘야 되니까, 요번 주 거를 제가 보면서 해드릴게요. 파도가 프라이데이, 세러데이, 썬데이를 이렇게 지금 봐드리는 건데, 어디야? 프라이데이, 썬데이, 세러데이, 썬데이인데 파도 방향이 지금 중구난방이지. 예를 들어서 이런 날도 파도가 별로 안 쳐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약간 7시 방향으로 쳤다가 세러데이는 갑자기 또 12시 방향으로 쳤다가 또 이쪽은 또 9시 방향으로 쳤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세러데이에는 파도가 별로 없다고 봐요. 저는 항상 이 파도 방향이 크게 변할 때는 파도가 지금 좀 여기서 봐봐. 여기서도 파도가 세단 말이야. 그러다가 뚝 떨어지죠. 왜? 파도 방향이 바뀌잖아. 파도 방향이면 파도가 떨어집니다. 이거는 물의 양이라고 했어요. 물의 양. 물의 양인데 이거는 큰 의미에서 물의 양을 말하는 거고, 아까 제가 타이드는 하루에 2번 정도 하이 타이와 로우 타이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 사이가 갭이 크면은 파도라든지 조류가 세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호주는 봐봐. 호주는 섬도 없고, 이 앞바다 수심이 상당히 깊다고, 그죠? 근데 한국은 섬도 많고 앞바다 수심이 동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깊은 편은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이거 찌낚시를 많이 하시는 남해권 요런 데는 수심이 깊은 편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일부 깊은 야 이런 데는 깊잖아. 이게 아니고 야 여기서 낚시가 아니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일단 그렇게 시비 거는 새끼들 있으면 일단 싸그리 그냥 우리가 이런, 이제 한국도 이제 갯바위니까,
호주도 갯바위니까 만약에 이런 데서 낚시를 한다고 칩시다. 예? 낚시하기가 좀 그지 같은데. 갯바위 어딨어? 이런, 한국은 다뭐 개발을 해놓고 뭐 먹고 살겠다고 막 이렇게 다 해놔갖고, 갯바위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이런데, 물이 이렇게 들어오, 그리고. 하여튼, 이런 데에서 낚시를 한다고 치면, 그렇게 수심이 깊지가 않다는 거예요. 깊지가 않고, 물때에 따라서 많이 흐른단 말이야, 물이. 그리고 이렇게는 수심이 낮기 때문에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아까 전에 말한 거, 그 속도가 더 빨라지겠지. 그렇게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는데, 물이 얕고 속도가 빨라지는데, 물이 얕고 일단은 이렇게, 봐봐, 여러분도 생각을 해봐. 우리가 킹프시, 저기 뭐야, 배낚시 같은 거 많이 할 때, 시즌이 이 밖에 바다보다도 요 안쪽에서 많이 할 거야. 특히 이 보타님 안쪽, 그리고 하버 안쪽, 뭐 이쪽 안쪽,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 에? 저기 뭐야, 배 타고 다니면서 킹뭐 60cm, 70cm 이런 거 많이 잡잖아, 요 안에서. 그죠? 이 안에서 잡잖아. 어? 왜 안에서 잡아? 여기 이제 킹의 먹이가 있으니까, 베이트 피쉬가. 밖에보다는 여기서 있으니까. 근데, 베이트 피쉬 아지, 야, 아지는 여기 밖에도 많은데, 아지 밖에도 많이 있죠. 근데 왜 안에 가서, 있는 아지들도 많은데, 아니, 밖에도 아지가 많은데, 킹은 왜 밖에보다 이 보타니 만쪽, 안쪽을 선택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한국 같은 경우를 보면 섬이 엄청 많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베이트피시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밖에 있는 바다, 이큰 바다에 그냥 홀로 딱 있는 것보다 뭔가 좌우로 돌 같은 게 많이 있어서 커버 좀 많이 쳐줄 때 있으면은 더 좋을 거 아니야. 예? 커버를 많이 쳐준다는 거는 좌우에 돌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큰그 생선으로부터의 나를 보호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만약에 조류가 되게 쎄, 어? 만약에 물때가 되게 막, 살이라고 하잖아요. 물때가 되게 셀 때. 그러니까 조류가 되게 심할 때. 그럴 때 같은 경우는 베이트피시가 수영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헤엄쳐 다니기가 일방적으로 그 조류발의 영향을 받는 상황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럴 때는 베이트피쉬의 뭐야 큰 킹이라든지 뭐 부시리 방어들의 뭐라고 해야 되냐 먹이 활동을 더 많이 해요. 그때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딱 이제 봤을 때는 아 그러면은 아 여기도 마찬가지구나. 시드니 쪽에도 이 밖에는 밖에는 베이트피쉬 입장에선 봐봐 피할 데도 별로 없어. 그런데 사방으로 피할 수는 있지. 대신 계속 움직여야 돼. 피할 데는 없지만 사방으로 피해야 된다고. 계속 움직이고. 근데 이 안에 만약에 들어갔어. 이 안에 들어가서 막 이런 데 들어가니까 피할 데는 많이 있어. 뭐 여기 있는 뭐떠 있는 뭐 보트 뒤로 또 숨어도 되고 막 이런 데 가면은 왜 아지 같은 거막 모여 있고 그러잖아. 이런 데막 숨어도 돼. 이런 데막 피할 수도 있어. 막 피해. 어? 근데 어때? 만약에 여기에 물이 만약에 잔뜩 들어왔다가 쭉 빠질 때 되면, 그때 되면 어때? 그 영향을 받는단 말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이런 게 있다고.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다가 이제 했냐면은, 이제 그 물때, 그리고 뭐 높이 이런 거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기꾼 새끼들이 맨날 안전, 안전, 안전 얘기하는데, 나 진짜 그런 거볼 때마다 역겨워 죽겠어요. 여러분, 갯바위에서 다치는 거는, 갯바위에서 다치는 거는, 여러분이 잘못해서 다치는 거, 파도에 만약에, 그러니까 다 미끄러지는 거, 파도보다도 솔직히 미끄러지거나, 아니면은 뭐, 발 앉아주려고, 잠깐, 넘어오는 파도 피한다고 막 점프 뛰다가 이렇게 해갖고 낙상하거나, 아니면 미끄러져서 떨어지거나, 추락하거나, 아니면은 뭐,
갯바위에서 뭐 돌이 뭐 떨어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치는 경우가 많지 파도 때문에 위험하다 이거는 크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번 중에 한 번이 파도 때문에 위험한 거고 나머지 9번은 여러분이 여기서 미끄러지거나 아니면은 그 신발 안 젖으려고 점프 뛰거나 아니면은 그냥 만약에 여기 만약에 내가 이쪽이 만약에 물이 찰랑거리는 지역이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물이 찰랑거린다. 근데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야 돼. 신발을 안 젖으려면. 신발을 안 젖으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돼. 예를 들은 거예요. 이 지역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발이 안 젖으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귀찮아. 근데 가끔 어쩔 때 보니까 요 바위에 막 이끼가 껴있는 바위가 물에 안 젖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점프 뛰고 가다가 뒤지는 거야. 뒤지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다치는 거야. 에? 파도가 막 올라오는 데서는 여러분이 낚시를 하지 않아. 여러분이 바보가 아니니까 가봤는데. 근데 만에 하나 큰 파도가 올라온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자, 그림을 좀 그리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형이 있다고 치고 예를 들은 거예요. 또 나한테 또 뭐 어지간히 뭐 멍청한 것들이 또 시비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림 잘 그린다 이제 계속 그리다 보니까 그림이 너무 잘 그려지는 것 같은데 딱 봐도 바다 같잖아, 이제. 파도 같고. 딱 바로. 아, 잘 그렸어. 자, 여러분은 여기서 서서 낚시를 하고, 나는 거진 여기서 서서 낚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높이에요, 높이. 높이. 여러분은 여기서 하는 이유가 있어. Why? 여기서 하는 이유. 바로, 개놈의 뜰채. 내가 시브라의 뜰채 좀 되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몇 년간 개지랄하는데, 뜰채, 뜰채. 이 쌍놈의 뜰채를 대는 게 한국 찌낚시에 무슨 개 멋있는 것 마냥 존나 병신 같거든? 블랙도 하나 씨발 드로퐁도 못하면서 막 뜰채 대면서 뜰채 이론은 여러분의 이론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뜰채 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 입질이 되게 예민하다. 아 그래서 아주 가는 줄 막 1호줄로 갔다 드라마 4자나 5자를 노린다. 1.55목줄로 갔다 뭐 엄청 띄워서 드라마를 뭐 4자나 5자를 노린다. 그러려면은 수심이 직벽지역으로 가야 돼. 직벽지역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안전한 바다가 아니에요. 호주는 봐봐. 호주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니까. 호주는 밖에 없어. 밖에 막아주는 섬 같은 게 없어. 그냥 다이렉트로 빵 때리는 데야. 직벽이 없다고. 그리고 빵 때리는 데이기 때문에 직벽 가도 어마어마한 해일이 온다고. 이런 데서 만약에 그런 건 모르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이제 어디서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내가 하는 지역에 갑자기 이제 큰 해일 같은 게 파도가 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내가 위험해요. 여러분이 위험해. 여러분이 위험한 거야. 나는 이 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큰 해일이 만약에 왔어. 이런 식으로 뭐 이 정도 되는 해일이 왔다고 칩시다. 네? 이 정도 되는 해일이 왔어. 여러분은 그냥 쓸려서 나가지만 이 해일은 여기서 부딪혀서 만다고. 나는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지. 이게 문제라니까? 여기가? 나는 괜찮다니까? 그리고 저는 여기서 지금 십몇 년간 한 15년 이상 바다를 다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아 이날은 뭐 11세컨 되니까 조금 갯바위 위에서 하세요. 위라고 치면은 5m 이상 뜰채가 되지 않는 지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뱅크스콘 이게 지금 여기가 서븐베 포인트라고 하는데 쪼롱 여기도 이날 같은 경우는 목요일날 여기서 하면 위험해. 여기서 하면 위험한데 요 위에 가서 하면 여기는 최소 5m 이상은 나와요. 여기 위에서 가면 사진도 나왔나? 여기 위에 지금 이게 위거든. 아, 이게 좀 갈 수가 있나? 아, 이 상황이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뭐 갯바위 막 끝까지는 안 났네요. 이게 여러분 지금 보면은 내가 보여주는 지형이 요 앞에 서서 낚시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지금 파도가 오는 거를 넘겨야 돼. 캐스팅 비거리가
그러니까 캐스팅 비거리가 꽤잘 나와야 돼. 이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지금. 이 지역에서 여기로 캐스팅을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은 굳이 위험하지가 않다니까. 근데 여기서는 뜰채를 댈 수가 없어. 그럼 뜰채 되려면 여기서 내려가서 해야 돼. 내려가는 게 위험하다니까, 내 말이. 아시겠어요? 물론 제 영상 보면 막 이런 데서 하면서 막 파도 막 발에 적셔가면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부서져서 나오는 파도고, 파도가 위험한 파도는, 여러분 내가 한번더 옛날에는 설명을 드렸는데, 위험한 파도는 파도의 그게 위험한 파도하고 파도는 이렇게 빵 쳐서 부서지잖아요? 이거는 안 위험해요. 사람이 만약에 여기 서 있다고 치면, 사람이 여기서 서서 이걸 파도를 맞는다고 하면 이건 위험한 파도가 아니야. 위험한 파도는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서 있잖아. 내가 서 있어. 내가 서 있는데 위험한 파도는 이런 게 위험한 겁니다. 이런 게. 파도가 힘이 어디 막 힘이 없이 그냥 쭉 밀고 들어올 때 이렇게 미는 파도가 위험한 거예요. 미는 파도가. 그 이런 미는 파도가 형성되는 지형적인 특징이 또 있어요. 미는 파도가 형성되는 지형적인 특징은 갯바위가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갯바위가 만약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은 갯바위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 파도가 여기서 치잖아. 여기서 치게 되면은 이런 거는 이렇게 한번 막혀주거나 위로 친다고, 이런 식으로. 위로 치고, 어? 근데 갯바위가, 어? 아이씨. 갯바위가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파도가 이렇게 넘어와. 이런 거는 이건 힘이 그냥 그대로 받는다니까. 야 물속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야 그걸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아냐? 알수 있는 방법이 있죠. 왜 없습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이렇게 서 있잖아. 내가 서 있어. 서 있어. 그럼 여기서 오는 파도가 이렇게 거품이 돼서 오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오냐. 이두 가지야. 1번 아니면 2번이야. 2번 있는 데 가서는 하지 말라고, 2번 있는 데 가서는. 나는 항상 부서지는 데서 온다고, 부서지는 데서. 밀고 들어오는 파도를 막지 말라고. 파도가 한번 어디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한번 고꾸라져서 이런 식으로 해서 파도 타기 하는 식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꼬꾸라져서 이렇게 말리는 파도에서는 발목까지 또는 무릎까지 오는 데 가서는 상관이 없는데 파도가 거품도 나지도 않고 그냥 미는 데 가서는 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왜 그런 데 가서 하는 줄 알아? 여러분들은? 뜰채를 대야 됩니다. 뜰채를 대야 한국 찌낚시의 완성. 뜰채를 대야. 어부어부 저 새끼가 하는 거는 사이비. 뜰채를 대야 뭔가 낚시점에 가서도 제가 뜰채 그때 뭐 머뭇피커 몇몇 달짜리 샀고 뭐 뜰채 제가 또 뜰채를 해야 뭐 시부랄 뜰채 경쟁을 하고 있어. 뜰채 어떤 뜰채가 좋다 어떤 뜰채가 좋다. 아주 뜰채 홍보대사들이야 다들. 한 10년 전만 해도 블랙피시 잡는데 뜰채 안 됐어요. 드라마 잡을 때도 그냥 드롭봉으로 다 올려버렸어. 그런데 드라마가 워낙 예민하게 물기 시작하는 시대 그 흐름쯤 뜰채를 대기 시작했어요. 왜? 아까운 게 있거든. 블랙 잡다가 어설프게 만약 2호 뭐 8파운드에 드라마가 걸렸는데 다 띄웠어. 그런 게 드롭봉 하다가 그 무게 때문에 바늘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잡아보겠다고 뜰채를 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지형에서 여러분들은 낚시를 하기 시작한 거지. 그런 지형에서는 아예 파도가 잔잔한 날, 그런 지형에서 낚시할 수 있는 날이 있어요. 근데 사기꾼들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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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거리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 여러분의 취미 활동을 막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본인이 무슨 생명의 은인인 것 마냥 개수작을 부리고 개소리를 할 때는 그러면 십사기꾼, 개사기꾼. 나이만 처먹고, 나이 똑구녕으로 처먹었고, 아는 것도 없는 호로 새끼. 그런 새끼들이 많죠.
얼마나 그, 야, 내가 너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안전이 제일 중요해! 그러다가 길 가다가 그냥 차에 뒤지는 거지. 갯바위에서 다칠 확률, 파도에 의해서 휩쓸린다 확률 10분의 1이에요. 나머지 9는 다 미끄러지거나 낙상사예요. 그런 거는 왜 또 그럴까? 낙상사 미끄러지는 거. 여러분 그 부추, 여러분의 그 부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낚시부추, 발목을 움직일 수 없는 낚시부추, 그 낚시부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발목이 꺾이질 않으니까 밸런스를 못 잡아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 밑에 징이 박혀있긴 해요. 근데 그 징은 안 달아? 포에버야? 그 징도 단다고, 쇠가. 달아서 미끌미끌거리면은 그거 넘어지기 더 쉬워. 그리고 거기서는 저기 뭐야, 낚시부추를 차라리 신고 다닐 바에 안전화를 신고 다니세요. 안전화. 안전화는 그래도 요즘에 생각 있는 안전화는 저기 뭐야, 좀 발목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그게 만들어놨다고. 낚시부추 마냥 병신 같은 게 없어요. 갯바위를 다니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나한테 사람들이 그래. 야, 너 갯바위를 이렇게 편안하게 막 뛰어댕기냐? 나는 운동화 신고 댕기잖아. 갯바위에. 나는 운동화 신고 댕긴다고. 얼마나 다양하게 이런 데서 삐죽삐죽하게 바위가 삐죽삐죽하게 났냐고. 그런 걸 밟고 가려면 발목이 잘 돌아댕겨야 돼. 발목이. 낚시부추는 발목이 잘 안 돌아댕긴다니까. 그래서 넘어지는 거야. 본인이 균형을 못 잡고. 제가 원인을 말씀드리잖아. 너의 잘못된 거는 뭐다 딱딱 찝어주잖아. 그게 존나 팩트거든. 근데 그거를 바꾸면 안 돼. 왜? 지가 그 속한 단체의 그 병신들은 다 그걸 하고 있거든. 다 뭐 낚싯대 케이스에. 여러분 낚싯대 여러 개 들고 다닌다고 해서 가면은 여러 대 낚싯대를 씁니까? 오히려 정신을 갖다 분산시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대상어를 공략하는 그런 병신 같은 낚시를 하지 마시고 하나만 집중적으로 파세요. 하나만. 그런 거 있잖아. 꼭 공부 못하는 새끼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도 하고. 아니 오늘 수학 줬을 거면 확실히 그냥 수학만 줘줘. 그날 낚싯대가 여러 대 있는 걸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애깅도 좋아하고 뭐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 그래 오케이. 그럼 오늘은 만약에 빛을 가. 그럼 원춤을 조져야겠다. 그럼 원춤대만 가져가는 거야. 아 혹시 모르니까 찌낚싯대를 챙길까? 가방만 존나게 무겁고 다니고 무슨 맨날 이삿짐 센터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쪽팔려 죽겠어. 그리고 막 뜰채 밑밥통에 뭐 뽀글이까지 띄워가갖고 잡으면 또 몰라. 잡으면 못 잡잖아. 어디 숨어서 리틀맨니에서 하잖아 니네들. 숨어서 리틀맨니 막 안 보이는 데서, 사람들 안 보이는 데서. 어딨냐 여기, 여긴가? 리틀맨니가 막 숨어서 사람들을 보이면 쪽팔리니까 안 보이는 데서. 에휴 씨발놈들. 그렇게 하면서 지들끼리 정신 쓴다고. 아, 뭐, 김프로, 2프로, 뭐, 5프로, 2프로. 프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프로? 낚시 프로는 낚시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낚시 프로가 낚시를 잘하는 사람이야? 조구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여기저기 지들끼리 만든 낚시대에 나가면서 행운으로 잡은 물고기가 1등 되면은 그때부터 프로인 거요. 할 일 존나게 없어갖고 돈은 많고 졸부에다가 타이틀은 달고 싶으니까 조구업체를 하나 해? 아니면 거기에서 뭐 저기 뭐야 알리바바 이런 데다가 찌 같은 거 오더 하나 해갖고 자기 뭐 로고에다 이름 찍은 다음에 그걸로 갖다가 재수 좋게 뱅에 돈 밑밥 존나 잊혀갖고 뱅에 돈 큰 거 잡아갖고 뱅에 뭐 마스터 뱅에 대회 뭐 제주 뭐 토너먼트 대회 이런 데서 1등 한번 해? 그럼 그게 프로야. 어? 그게 프로라고. 낚싯대 추천을 해도 릴 추천을 해도 제일 고급 제일 좋은 걸로.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말했지. 비싼 거와 싼 거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비싼 거는 아무래도 기능이 좀 더 첨가됐고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나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 그거는 프로들 상금이 만약에 자기가 상금으로만 먹고 프로는 그냥 상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프로라고 하는 것이 낚시를 잘하는 사람을 프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 저기
골프 프로나 뭐 다른 프로는 모르겠는데 낚시에서 프로라는 거는 그리고 좀 기분 나쁘게 생활 낚시 하면 씨발 거 생활 낚시 존나 못하는 사람들이나 생활 낚시 하는 건데 말이 생활 낚시지 낚시로 갔다가 생계를 갖다가 그 자기가 만약에 자기 주업이 있어 주업이 타일러야 근데 낚시를 갔다가 이틀 해갖고 토요일 일요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했는데 뭐 회를 떠갖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 한 10명이 먹어 그럼 그 사람은 엄청난 거거든 매주마다 그렇게 해 그럼 그 사람은 엄청난 거라고 그지? 그 뭐 생활낚시 한다고 존나 무시하고 어디 조구업체에서 한 200만원씩 받아가면서 저기 뭐야 그 디스플레이나 하던 새끼가 갑자기 와갖고 난 프로네 뭘 한다고 프로예요 걔가 뭘 한다고 프로냐고 조구업체에서 그냥 가서 찌나 저쪽 제로 찌는 제로 찌대로 이로 찌는 이로 찌대로 낚싯대 그냥 가끔 닦아갖고 가고 수리도 못하고 어디 가서 수리 좀 하고 어디 뭐야 릴 같은 거 먹으면은 막 야분이나 까고 아 뭐 어디 잘 나오죠 뭘 잘 나와 뭘 한다고 니가 이래라 저래라 잘 나온다 만다를 해 바다를 뭘 한다고 그게 프로라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그 씨발 똥꼬 빠는 그게 프로라니까 뭘 한다고 프로야 그게 안전에 대해서 씨부릴 것 같으면은 여러분 일단은 안전화부터 불태워버리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뜰채 찢어버리세요 부셔버리고 낚시점한테 던져버리세요 이 X같은 거 나한테 팔고 자빠졌냐고 그게 뒤지는 거야 안전하고 뜰채만 사용 안 하더라도 높은 데서 하고 발목이 잘 돌아가니까 미끄러질 일도 없고 높은 데서 하니까 갑자기 오는 해일이나 파도에 의해서도 안전한 거야 내 말 틀려? 내 말 틀리냐고 그래서 족도 모르는 데를 막 알려주고 아 거기 뭐 가니까 아니 여러분 나는 이 시드니 안쪽만 다니잖아 물론 내 일 때문에 시드니 안쪽 이 랜드윅 카운슬 마르브라 랜드윅 뭐 여기 왓슨스베이 그리고 좀 멀리는 여기 커넬까지만 다니잖아 나는 주로 여기에 빠삭하잖아요 근데 집은 이 근처에 살면서 뭘 여기에 대해서 뭘 안다고 설명을 해? 여기에 대해서? 여기 가봤어요? 한두 번 가봤겠지 한두 번 가본 바다를 갔다가 네가 판단을 한다고? 콜크리프트를 내가 예를 들은 거야 여기를 또 찍어서 가 내가 전에 내가 아는 초보한테 콜크리프트 말했는데 그렇게 쫄 필요 없고 어? 네가 뭘 안다고 뭐 내셔널파크 뭐 시바 우룽공 키야마에 대해서 키야마 살아요 지금? 키야마 살면은 키야마에서 낚시 좀 많이 했어? 많이 다녀? 한 10년간 키야마의 그 바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 말 못하지. 그게 바로 여러분의 한계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믿지 말라고. 그게 사기꾼이야. 얼마나 아름다워. 얼마나 너를 위해 뭔가 걱정해 주는 듯한. 안전. 아, 갯바위 안전. 제일 중요합니다. 파도가 제일 위험해요. 제일 위험한 거는 미끄러지는 낙상사라고 했어요. 미끄러지는. 저도 안전에 대해서 사람들이랑 같이 다니다 보다 다치는 사람들이 파도에, 나랑 다니면서 파도에 다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나랑 다니면서 파도가 놀라게 한 적은 있겠지. 뭐, 위에서 갑자기 막 우두두 떨어져갖고 놀라게 한 적은 있는데, 파도보다도 나랑 같이 안 다니고, 같이 다녔을 때 다치는 거는 미끄러지거나, 발목이 꺾이지 않는 이상한 운동화 같은 거 신고 와갖고 발목이 작살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 꼴리는 대로 갔다가 파도에 휩쓸린 적은 많겠지.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나랑 다니면서도 여러분이 좀 참고해야 될 게 내가 다니는 지형은 뭐 예를 들어서 옐로락 좋아한다고 해서 주구장창 저 옐로락만 가진 않아요. 옐로락 저도 참 좋아하는데 주구장창 옐로락 가지 않다고. 덩키 좋아한다고 해서 주구장창 덩키 안 가. 그리고 뭐 커넬 좋아한다면 하루 종일 커넬 안 가. 바다 상황에 맞게 지형적인 특징에 맞게 아니면 조류 방향, 바람 방향에 맞게 아 내가 오늘 여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이렇구나. 그리고 만약에 전주에 거기를 갔던 사람이 있으면 아 전주 갔는데 상황이 어떻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듣고 상황이 이쪽보다 낫네. 저쪽으로 가야겠다. 이런 거를 다 참고를 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그런 판단이 서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아, 나 전에 옐로락에서 잘 잡았는데 주구장창 옐로락 가면 옐로락 아까도 내가 말했지 넘어오는 바위 파도를 갖다가 올라오는 바위는 이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하면은 뒤지기 딱 좋아. 왜? 파도가 쑥 넘어오니까. 전에 그 우리 그 동생이 한번 다 파도 넘어오는 걸 찍은 적이 있죠. 여기서 한번 넘어오는 거. 여기는 근데 넘어오는 파도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 위에서 할 수가 없어. 여기 내려가서 해야 돼.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거는 내가 맞을 수가 있는 거야. 이런 데서도 차라리 하려면은 그런 날에서도 하려면은 여기가 낫겠죠. 여기서 하는 게. 여기는 이제 파도가 위로 치니까. 살짝 위로 올라오지만 여기까지 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떠드는 새끼들은 대부분 사기꾼이 많고 그 지형적인 특징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파도가 세더라도 낚시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리고 일주일 내내 고생해서, 야, 요번 주 낚시에 대한 그 되게 그 부푼 기대가 있는데, 나는 그래도 그냥 만약에 라페로즈라도 가고 싶다. 근데도 파도가 만약에 이렇게 친다. 그럼 라페로즈까지 파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목요일날 라페로즈를 가는 것보다 차라리 프라이데이에 라페로즈를 가라. 이렇게 설명해주는 게 차라리 낫지. 그게 이제 전문가예요. 근데 사기꾼은, 야, 목요일날은 파도가 밑에서 위로 치니까 그냥 라페로즈가 왜냐면 자기 생각에는 보탄이 많으니까 라페로즈는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11세컨이고 1m의 파도면은 뚫고 들어오잖아. 들어온다니까 라페로즈까지. 그리고 약간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파도 방향이 위로 친다고 해서 12시 방향이니까 파도는 정확하게 12시로만 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12시에 좌우 15도는 생각해야 돼. 10시 방향까지 칠 수도 있고 9시 방향까지는 파도가 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도 칠 수가 있고 이렇게도 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파도가 12시 방향으로 칠 수도 있지만 10시 방향으로 칠 수 있고 9시 방향으로 칠 수 있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라고. 근데 큰 맥락은 12시 방향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라페로 좀 영향을 받지. 배와야 이런 데서는 낚시를 하다가 여기도 이제 파도가 올라오잖아요. 여기 앞에서 하다가 어우 씨발 좀 알려줬는데 주피가 때 알려줬는데 파도가 올라오는데 원래 라페로즈도 요 앞에 잘 됩니다. 요 앞에서 요 앞으로 치면 좋아요. 근데 여기는 여가 많고 파도가 많이 말리니까 캐스팅을 좀 멀리 해야 되고 보통은 여기서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짬밥들이 막 차지하고 있으니까 요 앞에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 봐도 여기가 더 많아요. 여기가 아시겠죠? 아 그러면은 이제 낚시 사기꾼들의 그 구라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구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구라를 피하려면, 그 사기꾼들을 안 만나야 됩니다. 안 만나야 되고, 어디? 어부부가 있는 단체방에 오셔갖고, 그런데 가입을 하시고, 거기서 활동을 하시게 되면, 그런 사기꾼들은, 저희 단체방에서는 별로 이제 사람들도 말도 없으시지만, 이제 사기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과정들인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스스로 했던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좀 고쳐나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으니까 저는 그냥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바다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만큼 본인이 좀 더 뭔가 또 다른 그 실력이 생길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설명해 주는 거는 큰 맥락으로 이렇다라는 거지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나랑 똑같은 낚싯대를 살 수가 없잖아. 저 낚싯대는 다 튜닝한 거기 때문에 저거가 팔지 않아요. 그리고 릴 같은 경우도 보면 핸들 같은 것도 다 튜닝을 했죠. 똑같은 제원의 릴이 있지만 어떻게 힘을 주고 썼냐 어떻게 관리하고 했냐에 따라 다르고 여러분의 몸과 내 몸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걸 가볍게 느끼는데 여러분은 그걸 무겁게 느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아 릴이 저 새끼가 쓰는 건 4000번대로 좀 무겁네. 나는 3000번대로 가야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꿔야 된다고. 내가 만약에 4000번대 릴을 쓰는데 아 새끼 무식하게 무슨 블랙피쉬 잡는데 4000번대 릴이야. 파도가 세기 때문에 날 강제집행해야 되니까 4000번대 릴을 써요. 아무래도 부속에 있는 베어링이라든지 이렇게 사이즈가 더 크기 때문에 물이 부하가 더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쓰는데 여러분은 아 그래도 나는 팔이 좀 힘이 약하다. 나는 좀 나이가 있으니까 힘이 약하다. 나는 체격이 좀 왜소하고 팔에 힘이 별로 없어서 좀 약하다 하는 사람들은 3000번대 쓰셔야지. 아니면 뭐 2000번대, 2500번대를 쓰시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아 나는 상황이 그리고 너처럼 이렇게 남바다 가는 것보다 나는 그냥
그냥 좀 잔잔한데, 베어 아일랜드 뭐 이런데. 이런데 가갖고, 뭐 뒤에서 블랙 한두 마리만 잡겠다.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하시는 분들은 4,000번대 릴이 필요 없고, 뭐 2,000번대, 1,000번대 뭐 이런 거 갔다가 아주 낚싯대도 뭐 0.6, 뭐 이런 후가시대 있잖아요. 아주 얇은 거. 그런 거 갖다가 뭐 재미를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하셔도 되고. 나는 그런 취미 낚시가 아니에요. 나는 잡아서 생선을 갖다 사먹는 분들한테 좀 드리는 거고, 그런 사람들한테 주면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또 반찬이라도 주고, 난 인사를 하러 하는 경우가 많아. 주말에. 주말 같은 경우는 나는 내가 회를 떠주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고마운 사람이에요.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이렇게, 나를 챙겨주는 사람들한테 나는 이제 내가 할수 있는 것 중에서 뭐 돈으로 드리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나는 잘하는, 내가 잘하는 생선 잡아서 드리는 게 그거니까, 여러분들도 뭐, 나는 뭐 주변에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하신 분이고, 또 뭐, 나는 그냥 생선 잡는 것만 좋아하지, 손대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뭐, 비린내 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막 집게 들고 다니면서 그냥 입질만 보고 그냥 살려주는. 근데 입질만 보고 살려주는 사람들이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오히려 나같이 백리미티드를 왜 채웠냐? 네가 다 그걸 어떻게 처먹냐? 내가 먹든 안 먹든 씨발 법으로 10마리 정했으면 10마리 잡는 거에 대해서 네가 감나라 대투나라를 하지 말라고. 아시겠어? 내가 10마리를 잡아서 씨발 그냥 버리든 고양이를 주든 개새끼를 주든 가서 어디 딴데 가서 엿을 바꿔먹으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꼭못 잡는 새끼가 한두 마리가 되면서 충분히 먹을 만치 충분하죠. 너같이 찐따 새끼들은 혼자 사니까, 아니면은 주변에 너같이 하는데 씨발 누가 친구할 거냐? 도와주는 새끼가 그냥 어디 저기 어디야 그냥 교회에서 주는 그냥 김치나 얻어먹는 새끼가 뭘 알겠냐고. 그런 새끼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이 없다는 거야. 주변에 씨발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날로 뭔가 주는 데는 그런 데밖에 없으니까 그냥 무료 급식소나 그냥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주변에 그렇게 그런 이런 주고받고 관계. 우리가 여기서는 물론 친척들이 같이 온 사람도 있겠지만 친척이 없고 혼자 와서 정착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 그런 게 용기예요. 본인이 만약에 자주 가던 슈퍼가 있으면 아줌마한테 아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낚시 많이 잡아가고 한두 마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주 가는 이발소가 있으면 이발소 가서 회를 한번 떠준다든지, 아니면 뭐 자주 가는 식당이 있으면 식당에 가서 뭐 문어라도 한두 마리 갖다 주는 거지. 그럼 반찬이 달라져. 반찬이 달라진다고.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고. 인생을 그냥 뭐 그냥 일단 내가 뭐그 사람 인생까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진 않고 일단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기를 치지 말아라. 더 이상 위험한 날 내가 그런 뭐 파도 5m 되는 날뭐 이런 날 낚시한 적 있죠. 어부어부에서 한번 봅시다. 낚시한 날이 아니, 나는 검색을 하면은 어부 파도 치면 나오나? 블라인에다 파도 블라인. 영상 많이 올려놨죠? 영상 많이 올려놨어요. 영상 많이 올려놔도 블라인 거 이거 하나만 보고 갈게요. 노을색 파도 넘겨서 아니 뭐야 파도 별로 안 치는데 이거는?
파도 많이 치는 걸 아마 보실 거예요. 아마 뉴라인에서. 여기도, 이날은 이제 파도가 없어서 이 밑에 내려가서도 해도 될 정도 같네. 내가 볼 때는. 여기.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위치는 어딘가 아실 거예요. 아마. 넓은 그 바위 위에서 지금 하는 거니까. 넓은 바위에서 이렇게 다 들어간 거. 파도 센 거를, 파도 센 날 한 게 내가 있을 건데, 잘 안 보이네. 파도가 막 센 날 막 잡는 모습이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간 뭐 이렇다는 거고, 파도가 많을 때는 높은 바위 위에서는, 지금은 파도가 없으니까 내가 밑에 내려가서 했지만 눌러야 파도 높은 데서는 위에서 하는 포인트가 따로 있어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요번 주는 또 어디 가냐고 설명 안 드렸나? 요번 주는 세러데이 같은 경우는 물질을 해도 될 것 같아. 세러데이는 물질을 해도 될 것 같고, 프라이데이 때도 한가하신 분들은 물질을 해도 오후에는 괜찮을 것 같고요. 썬데이는 오전에만 잠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후에는 또 높아져. 오전에 뭐 일찍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1.3이니까 정면에서 치니까 약간 막힌 데 있잖아요. 정면에서 치지 않는지요. 세러데이, 썬데이 같은 경우는 세러데이 같은 경우는 밑에서 치니까 밑에서 치니까 근데 또 파도가 그렇게 크게 있는 건 아닌데 1.2 그러니까 세러데이 같은 경우는 바람 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파도는 그렇게 영향을 안 줄 거 바람이 세러데이 같은 경우는 바람이 동풍이구나. 바람이 동쪽에서 약간 이쪽으로 불어. 그리고 썬데이도 마찬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세러데이, 썬데이 같은 경우는 나 같으면 세러데이, 썬데이 여기겠네. 저런 이쪽. 이쪽이거나 아니면 이쪽을 타겟으로 노리거나 아니면 이쪽을 타겟으로 노리거나.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나 같은 데. 아니면 여기도 괜찮겠다. 칼텍스 포인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뒷바람이, 약간 이렇게 바람이. 그러니까 이날은 이제 크게 바람은 안 탈 것 같아. 크게 바람은 안 타는데 파도가 이제 정면으로 치니까 파도가 많이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벌리가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세러데이는 이날 가도 되고 썬데이 같은 경우도 뒷바람인데 살짝 옆바람이거든. 그러니까 캐스팅 멀리 하면 썬데이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썬데이는 또 그때 보니까 비가 오던데 많이. 썬데이 비 많이 오니까 그거 봐. 썬데이 15에서 35mm 나오죠.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다는 거야. 흐리다는 거야. 흐린데 썬데이는 무조건 비 오니까 이거는 그 비를 갖다가 피할 거나 아니면 무비를 꼭 지참을 하셔야 돼요. 세러데이 같은 경우는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도 혹시 모르니까 무비 같은 거 좀 가지고 다니시고 그리고 이렇게 비가 올 때는 비가 올지 모르는 날 이런 날은 그 주차장하고 갯바위가 좀 가까운 데가 좋아요. 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뭔가를 피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는 좀 멀다고 걸어가야 되니까.
차라리 이런데 커넬 칼텍스 포인트나 아니면 롱베이도 좀 멀긴 한데 롱베이는 좀 안전하니까 그러면 롱베이 프라포인트 안쪽 이쪽 여기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데 여기도 한번 가서 쳐야 되는데 여기 낚시해도 되죠? 아주 신고한 사람이 많아서 그러는데 여기 앞에 가서 잠깐 치셔도 될 것 같아 토요일 일요일 날 토요일 일요일 날 이런 데 가서 쳐도 되고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바다를 바라볼 때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6시 방향이나 아니면은 뭐 8시 방향이나 이렇게 돼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스웰이나 뭐 윈디 방향으로 봤을 때는 6시 방향 쪽으로 바라보고 하거나 아니면은 8시 방향을 바라보고 하거나 토요일은 약간 애매하네요. 토요일은 우리 정반대에서 해도 되겠네. 토요일은 이쪽 옐로 뭐야 이 마르브라 이쪽에서 해도 될 것 같아 토요일 같은 경우 오히려 마르브라 이쪽에서 날 것 같아 토요일날 마르브라 이쪽 토요일은 이쪽이 더 낫다 마르브라 토요일날 이쪽으로 저기 머리 좀 잡으러 가야겠네 토요일날 자 이상 Bye, I should have been.